첫 번째. 점프스트야? 어머 어떡해. 첫 번째.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요? 우리 옷이야 저거 심지어. 나 패션한 정윤. 전국에 있는 모든 패션을 섭렵한다. 너 내 동료가 되라. 랄랄라. 어제 홍대에서 패딧과 이거 진짜 제 사복이고 평상시에 좀 약간 꾸안꾸. 너 나가.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세요. 저도 패션에 좀 관심이 많고 제가 실제로 좋아하는 모습들을 요새 좀 OOTD로 올리고 있거든요. 오늘 오랜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제로 왔어요. 동대표가 드디어. 전문가 한 분을 저희가 모셨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어? 발렌시아가는 꾸띠르의 본체를 둔. 아이 잠깐만. 비욘드 클로즈. 어? 아 예. 당연히 알죠. 내가 이번에 인스타를 봤어요. 봤는데 옷. 이게 잘 입는 거야? 내가 그랬지. 이게 셀린이죠. 네 맞아. 셀린. 와. 된 것 같은데? 어. 오늘 디자이너님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안 돼요? 아 기분 좋은데? 그러면 옷장 한번 보고 어떤 분인지 좀 추측해볼까요? 여기 보니까 이 키티가 되게 이분은 왠지 여자분이실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네, 이분은 뭐 거의 옷을 안 입는 분으로 봐야 돼. 안 입는 분으로 봐야 돼. 마이크로 쇼츠야 옷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가성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이분이 좀 사냥꾼 느낌이야. 아, 약간 봐봐, 패션계 이거. 헌터. 네, 지금 바로 지금 이 모자 쓰고 저 지금 네. 뭐 하러 가겠냐는 거죠. 야, 아 근데 너무 궁금하다. 자, 그렇다면 회원님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야. 네. 지금 나온 거 맞죠? 네, 맞아요. 아, 본인 소개 좀 약간 해주시면은. 안녕하세요. 배우와 이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지안입니다. 지금 조용히 해야 돼요. 가족들이 자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봤을 때 어때요? 이게 맞아요? 아니, 어떻게 써요? 이게 예쁜 거. 멀리서 보면 되게 트렌드 입은 거 같죠? 사지 마세요. 착장 콘셉트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오늘 착장 콘셉트는 댄스부 멋쟁이 언니입니다. 아 잠깐만.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ENFP요. 어떤 장소에 어울리실 것 같은지 한번. 다 돼요 솔직히. 요즘 MG들이 제일 그냥 하이프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 MG 정석, 성수, 한남, 압구정, 로데오. 압구정 로데오. 네. 아 죄송한데 여기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니라서. 네. 아니요 저도 춤 되게 좋아하는데. 네. 네 그럼 다음 분 한번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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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큐형이라고 합니다. 착장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약간 아무래도 이렇게 어깨빵에 정말 최적화된 한번 맞아보실래요? 어깨빵에 최적화된 그런 또 패션이에요. 혹시 우리 태용 디자인님께서 네. 이렇게 근데 저는 옷을 만드는 사람인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옷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자켓인지. 본인 거예요? 제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리폼한 거예요. 그러니까 DIY. 혹시 본인 생각에 그러면 지금 이 룩이 네. 어떤 장소에서 제일 어울릴 것 같아요? 일단 퇴근 시간이에요. 사당역. 사당역. 아니면 잠실역. 이렇게 가면 그냥 모세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갈라지고 가끔씩 이렇게 피곤하신 분들 어깨 기대 주무세요. 그래서. 진짜 장난 아니다. 근데 얼굴 되게 작으시다. 아 저요? 네. 재수 없어. 뭐야 장난? 나 오늘 적지 않게 당황 많이 하겠는데? 휴님이 보시기에는 제 사복은 오늘 어떤가요? 홍대 최디파 룩이라는데. 왜요? 왜요? 마지막 패션왕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교 1등 전1위로 활동하고 있는 영원이에요. 방구할래? 방구할래요? 오늘 이런 거 오신 거예요? 네! 여기 태용님이세요, 태용님? 네. 네. 아, 나 NCT 태용인 줄 알았잖아. 아, 뭐야! 나 NCT 태용 만나는 줄 알고 춤연습도 했잖아. 아, 택 연습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눈치 기쳤어? 내 사전에 지치는 거 없어요. 나는 상대방이 강해질수록 나도 강해지고. 각자 자기 옷장에 한번 서볼까요? 키가 칠 수 없어, 키가. 와! 그러면 여기 이쪽 큐영 씨부터 애정템을 하나씩 한번 소개해 주시면. 저는 일단 이 바지를 굉장히 애정하는 바지 중 하나예요. 너무 예쁘죠? 이 친구가 봐봐요. 뭐 있어? 어, 이거 탐난다. 탐나죠? 전 큐영 씨를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이분은 일단 하이엔드로 봐야 돼요. 올 하반기 제일 트렌드가 웨스턴 무드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장 그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이어서 너무 욕심나는 아이템이에요. 실은 되게 오래된 아이템이에요. 거의 한 7, 8년 전에 샀던. 네. 이것도 리폼한 거예요. 네네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꾸띠르로 봐야 돼요. 아, 근데 느낌 있다. 확실히 자기만의 철학이 확실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걸 봤을 때가 과연 어떤 의도로 나타냈는지 궁금한 게 좀 많았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제 컨셉은 아, 근데 궁금한 게 지안이 목소리 원래 진짜 이거예요? 아, 진짜로? 제 컨셉은 네, 네. 제 컨셉은 네. 가성비. 야, 정확하네. 혹시 태무라고 아세요? 네. 태무. 태무. 아이 태무? 태무. 네. 중국산. 아. 태무의 아이템으로 거의 다 싸게 구입한 그런 제품들인데요. 혹시 이 가방의 가격을 한번 맞춰보실 수 있는지. 그래도 가방이다 보니까 한 6만 원 정도 생각은 했었어요. 2만 9천 원. 이거는 바로, 이거는 바로 500원입니다. 에? 500원입니다. 에? 에? 요즘 500원에 음료수도 못 사먹어. 500원, 500원에 가방을 샀다네. 아니 요즘에 꼭 8,000원인데. 18,000원에 구입을. 얘도 12,000원에 오.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야, 이 정도면 또 안 넘어갈 볼 수가 없는데. 영원님, 영원님 부탁인데 매번마다 춤을 좀 적절히 추셔주시면 은 예. 많은 분들이 제가 컨셉이 섹시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실 큐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귀여움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알겠죠? 타투도 약간 그거를 노려서 하는 거예요? 빵야 빵야. 나 헌터잖아. 빵야 빵야. 빵야. 아 예. 아 예. 여기 소개팅 프로그램 아니잖아. 약간 개인적으로 가장 애정하는 아이템이나 우선 이거 진짜 너무 아끼는 거거든요? 곰돌이. 네. 진짜 이거 놀랜다? 아, 어디서 샀어요? 왜요? 따라 아, 그냥, 사기야? 아 그냥 궁금해서. 따라 살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면. 저 비싼 거 태무에 한번 찾아봐야겠다. 아니 저는 근데 사실 이 옷장 처음 봤을 때 야 이분 뭐야? 아까 나오기 전에 나왔는데 너무 잘 어울리니까. 이거는 사실 이런 옷은 이런 분이 찰떡이야 진짜. 맞아요. 제 옷장인데 저는 이렇게 꾸안꾸 느낌으로 포인트만 딱딱 줄 수 있는? 제가 이게 아울렛 가서 산 건데. 우와, 유노유노도 아울렛을 가는구나? 갤러리아만 가서. 유노유노 사람이야. 아니, 저기 여주 아울렛 가가지고. 이게 근데 사놓고 보니까 함부로 매치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잘못 입으면 진짜 약간 슈렉같이 되는 거. 되게 어려운 컬러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옷을 못 입으세요. 옷을 못 입으세요. 내가? 죄송해요. 죄송해요. 솔직히 옷을 못 입으세요. 색감이 원색만 너무 고집하고 계시는 게 옷 못 입으시는 분들이 약간 튀고 싶을 때 원색만 고르시거든요. 진짜로? 아쉽고 그렇게 원색만 고르시면은 블랙의 원색, 블랙의 원색 이거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아마 계속 매치를 못해서 옷장의 처방템이 됐을 것 같아요. 찔렸죠. 내가? 죄송해요. 저 인스타 봤어요? 그리고 윤호님 같은 경우에는 이목구비가 너무 화려해. 근데 옷까지 화려하면은
근데 맞아요. 사실 제가 예전에 옷을 입었을 때 약간 촌스럽게 옷을 입어가지고 패션 공부를 조금 하면서 딱 바뀌었어요. 저는 딱 제가 느꼈어요. 옷장 보자마자. 이 옷장은 사연이 있다. 사연이 있는 한 남자의 옷장. 이런 느낌. 패션왕들 옷장 구경을 다 해봤잖아요. 우리가 2024년 SS 룩북을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 자리에 모셔봤는데, 일단 저희가 준비한 게 공항룩, 면접룩, 하객룩, 소개팅룩 있는데 공항룩부터 한번 Let's go! 에스큐즈메! 다 모셔봤는데, 자, 바로 꾸안꾸 공항 패션 룩입니다. 지금 다 안 꾸미신 거죠? 일상 데일리룩. 우리 또 태용 디자이너님께서는 어떤 분이 지금 가장 인상이 좀 깊게 남... 지금 다 네 명 다 남죠. 각자 스타일이 있는데 이거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미친놈 룩이고, 내가 볼 때는 자아도취 룩이고 막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니라 하나에 꽂힌 사람. PT에 어디 가시려고 이 옷? 저는 일본 갔다 오는 길이에요. 가이 나네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여행 좋아, 존나 좋아했어. PT 보따리상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PT 존나 좋아해. 다시 마이 스타일은 마이 스타일이 네코상. 지아님은 이 옷 입고 어디 가시려고 그랬어요? 난 제주도야. 아, 제주도 오랜만에 가시면 니 어디 가면? 어이? 어이? 저 제주 6년 살았거든요. 진짜? 야, 이거 따라갈 수가 없는데 이게 텐션을.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약간 저는 딱 봐도 뉴욕. 본인이 생각할 때 공항 패션룩에서 좀 힘을 준 포인트가 뭔지. 저는 이제 아무래도 뉴욕 갔다 오고 하니까 약간 부유해 보이는 거? 약간 부유방? 느낌 좋거든. 제가 키가 사실 엄청 작거든요. 제가 키가 153이에요. 아 진짜로?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 포인트가 이 신발 때문이에요. 이게 밑에 발이 작으면 물려 보여. 근데 위티 커다래야 살짝 솟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여기 뽕도 한 3cm 주고 도톰하게 해두면 키가 커 보여요. 책임입니다. 휘영님도 그래서 신발 큰 거 많이 신으세요? 맞아. 아는 거야. 이미 아시는 거야. 근데 밸런스가 되게 좋아 보여요. 그쵸. 저는 실제로 건방신기 공연할 때 입었던 룩이었습니다. 오, 진짜로. 네. 근데 보니까 유무님 공항 패션 되게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태용님과 함께 유무는 공항 패션 자유를 좀 준비해요. 진짜? 궁금해요. 공항룩의 변천사들이 있지. 굉장히 잘 입으셨는데요? 이 세계는 사실 그냥 정석 같은 느낌. 나 멋있지? 약간 스스로 내기하면서 가는 느낌. 제가 말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포인트가 바뀌었다고. 저긴 괜찮다니까? 네. 이제 예전을 봐야 돼. 점점 과해지기 시작하는데. 이해해줘야 돼. 옛날이잖아. 이해해줘야 돼. 옛날 감안해서. 이게 참... 아이고, 저한테 왜 이렇게 가까이 지금. 다리털이. 이게 남자의 상징이죠. 여기 너무 투머치야. 헤드셋에 선글라스에 가방에 지금 볼거리가 너무 많아. 아니 근데 저 당시엔 저게 유행이었죠. 네 맞아. 근데 나는 이거 왜 입은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이거 빨간색 옷이 핏도 약간 좀 애매하고. 이러다가 또 군 제대했을 때. 아 이건 좀 심한데?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요? 우리 옷이야 저거 심지어. 아니 난 제일 낫다고 생각. 공항 패션룩은 다 이렇게 보게 되었고 이번 룩북 컨셉트는 면접 프리 패스 룩입니다.
안녕하세요. 빙고 회사에 입사하려고 하는 신입사원 김지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인턴 디자이너로 여기 꿈을 꾸고 있는 정윤호 인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코리아에 취직하고 싶은 키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트워킹! 삼성전자에 시작하고 싶은 영원이에요. 야, 이렇게 면접 프리패스 룩으로 이렇게 한번 다 입어봤는데 삼성전자를... 아,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조금 칙칙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있으면 출근할 맛이 나지 않을까요? 무슨 직무예요? 그건 모르겠어. 네, 알아야 돼? 근데 보통 단추로 이렇게까지 풀고 면접을 하시죠? 아니 근데 오해세요. 단추가 안 잠기세요. 잠그는데 걸어오다 풀린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이런 감정? 너 모르잖아. 네, 자 다음에 우리 지아님. 근데 그 옷이 왜 프리패스가 가능한 거죠? 아직 입사 전이기 때문에 우리 신입사원분들이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럼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돈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테무룩으로 꾸며봤습니다. 아, 이것도 테무룩이구나. 이거는 얼마예요? 이건 아까 500원, 이거는 9,000원, 네, 신발은 7,000원입니다. 아, 네. 신기해요. 가방 하나로 모든 룩이 다 가능한 걸려맞게. 이게 진정한 가성비죠. 이런 분들만 있으면 브랜드 하면 망해요, 우리.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러면 보시기엔 어때요? 되게 화려한데 어디에 사라고 그랬죠? 유튜브 코리아요. 왜냐면 유튜브 코리아는 그런 색안경이 없거든요. 오픈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좀 개성이 있는. 그리고 열정이 중요하잖아요, 회사는? 그렇죠. 열정. 야! 열정. 네. 열정. 네. 아,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옷을 입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게 위축되고 하는 사람들이 날 쳐다보거나 근데 애티튜드가 너무 좋죠. 그냥 너무 자신 있어. 저 같은 경우에는 패션 디자이너 인턴 느낌을 객시크 느낌으로 좀 나타내봤었어요. 좋은 게 너드남 같아. 그런 노린 건데 맞았네. 그런 느낌. 네. 이런 친구들이 회사에 오면 되게 스타일 좋은데 일 못하는 친구들이 많거든.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 나. 전 남친, 전 여친의 하객 룩. 다이소 데코 스티커예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꾸띠르로 봐야 돼. 나비! 이리 나라 노래야. 우. 미야. 다음은 대망의 깔롱 부리는 소개팅 룩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나 키영인데 외로워. 너가 그때 미안하다 했잖아? 나 입사인데 안 나왔어. 이스케즈미! 나 윤호인데 나 너무 외로워. 이스케즈미! 이번에 소개팅 룩인데 일단 먼저 물어볼게요. 디자인 여기는 솔직히 소개팅 아니고 사냥을 나갔는 느낌. 사냥을 나갔는 느낌. 약간 밀리터리까지 다 있어가지고. 네, 전쟁터야 지금. 네. 나가면 어떤 거에 좀 포인트를 두셨어요? 제가 제일 예뻐 보이고 자신 있고 제가 제일 잘 어울리는 옷으로 입었어요. 왜냐면 내가 소개팅이라고 이렇게 입잖아? 쭈뼛거려 나는. 너무 빌려 입은 거 티나고. 가장 너다울 때가 예쁘다. 그치, 이런 거죠? 아. 맞아요 맞아요. 저는 최근에 들은 게 있는데요. 남자분한테 매력 어필을 하려면 꼭 반묶음을 하래요. 일리 있어, 일리 있어요. 이해하시나요? 말만 안 하면 되죠. 네. 아, 저는 말도 해도 되는데 제발 이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아, 그러니까 제발 그거 하지 말아요. 이것만 안 하면 돼요. 이것만 안 하면 돼요. 저는 일단은 상대방을 궁금증, 호기심. 대체 이 사람 뭘까? 되게 트렌디해 보이고 여자를 되게 잘 조련할 것 같은 느낌.
제가 실제로 소개팅 나갈 때마다 이 남자는 아니다 싶으면 친구한테 호도라고 보내거든요. 호동 가요? 호동 가요? 거봉이 누구야? 거봉. 거봉. 여기 호도예요 아니에요? 딸기세요. 괜찮을 때 딸기라고 보내거든요. 말 나오기네. 모의 소개팅 한번 해볼까 하는데 유호님이랑 지현님이랑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이랑 똑같으세요. 아 그래요? 네. 아 사진이랑 조금 다르신데? 아니 더 이쁘시다고요. 아니 더 이쁘시다고요. 아 뭐예요? 아니야. ENFJ시라고. 맞아요. ENFJ예요. 너 혹시 계획이 틀어지면 많이 화가 나시는 편인가요? 화가 나는 편이에요. 오늘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오늘 볼륨 계획하고 나왔어요. 볼륨 계획하고 나왔어요. 계획이 틀어지고 있어요. 아, 계획이 살짝 틀어지고 있어요. 예, 예. 마블 좋아하시나요? 마블 좋아하는 남자 이상형이거든요. 닥터 스트레인지 봐서. 저 닥터 스트레인지 닮았다는 얘기 가끔 들어요. 음험. 계획이 틀어지고 있어요. 좀 가스라이트. 마블 좋아하시는 스파이더맨은 혹시 1, 2, 3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하시는지. 저는 스파이더맨 나오는 여자 주인공 좋아하는데요. 젠다야인가? 그러면은 그분 좋아하시면 저랑은 좀 많이 안 닮아서 잠시만요. 포도. 아, 뭐 보내시는 건지. 아 저요? 포도. 그 패션한 동호회 회원님들하고 함께 2024년 SS 시즌맞이 룩북을 해봤는데 저는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저는 사실 유준 언니님 너무 옷을 못 입는다 생각해서 아까 처음에 좀 실망을 했거든요. 근데 입고 나오신 거 보니까 너무 다 찰떡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옷만 볼 게 아니라 옷걸이를 봐야 되구나 약간 이런 생각했어요. 저 아까 사실 중간 쉬는 시간에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왜요? 왜요? 옷 입는 법에 대한 걸 알려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그랬는데 상처를 내가 제일 많이 받고 가는 정말 멋진 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패션왕을 뽑아보려고 하는데 이번 편은 제가 아니라 디자이너님께서 야 기대돼. 다 각자 배운 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오늘 디자이너로서 영감을 받은 수영님한테. 와. 읍시. 너 내 동료가 되라. 도도도도도. 너 내 도도도. 도도도.